자, 올드맨스 저니. 그래픽이 상당히 아름다운 게임. 굉장히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편지를 받더니 갑자기 짐 싸고 집 나가는 게임이에요. 어? 편지 왔습니다. 그럼 이만. 무슨 편지가 왔지? 띠용. 내적 갈등. 이게 뭐야? 안 되겠군. 당장 짐을 싸고 집을 나가야겠어. 아주 심플한 스토리죠. 힐링겜. 반응이 다들 바람겜이라고요? 큰일 났네. 아, 몰라요. 그래픽 힐링이면 힐링겜이지 뭐. 이렇게 언덕을 조절할 수 있는데, 왜, 뭐 어쩌라고요? 어쩌라는 것이죠? 이걸 낮추는 거 아니야? 아닌데? 평범한 폐륜 게임이라고요? 큰일 났네. 아니, 안 올라가는데요? 아니, 으쓰라고요. 마우스가 이렇게, 이동하라고요? 아니, 마우스를 이동 시키면 어떡해요? 응, 니 잘못. 이런 느낌의 약간의 퍼즐 요소가 있는 힐링 게임입니다. 힐링. 암튼 힐링 게임임. 아, 커플이잖아. 이거 날릴 수 없나? 이렇게 흔들다 보면 이거 떨어져서 저거 맞지 않을까? 나에게 무엇을 누르라는 것이지? 아, 커플 누르라고요? 죽지법 쓰시는 할아버지 게임입니다. 내가 어릴 적엔 말이야. 과거 회상. 눈 맞았죠? 저기 옆에 있는 아줌마 자기 쳐다보는 줄 알고 있죠? 이 아줌마. 아니, 아줌마가 아니지. 아무튼. 뭐야, 커플 증발했는데? 환각이었나? 이거 떡밥인가요? 할아버지가 환각을 보는 떡밥? 어쩐지 막 땅을 접어서 달리시더라니 이거 다 환각이었구나. 놀라운 비밀이 숨어져 있었군. 아, 저기도 가야 되나? 때깔룩. 냥냥이. 여운가? 수달인가? 하이. 쓰다듬, 쓰다듬. 아, 깼다. 아.
빵꾸 끼고 도망간다. 안 되겠군. 저 녀석을 쫓아가야겠어. 내가 축지법 쓰는 할아버지야.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 빵빵빵. 할머니다. 안녕하세요. 뭐요? 한번더 해볼까? 아!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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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것도 클릭하면 다치나? 염력 쓰는 할아버지. 할아버지 축지법도 쓰고 염력도 쓰고 초능력자인데? 빨래줄도 흔들 수 있어. 이거는 못 높이는데 여기로 가는 거구나. 냥냥이 따라가는 거 맞지? 아우, 놀래라. 운전을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아저씨? 노래 한곡 듣고 가시죠. 근데 배경음이랑 겹쳐서 들리잖아. 배경음을 줄여주시던가요? 니들도 연애하니? 하여간 젊은 것들이란. 할아버지는 할머니 클릭하니까 할머니 화내기만 하던데. 할아버지 젊을 적. 호텔. 다 할아버지의 환각인가?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출발한다는 뜻이겠죠? 그러게요. 호텔에서 묵을 비용으로 차 타고 가지. 축지법이 차보다 빨라서 그런가? 여기가 아니네. 와, 힐링겜 마제님 반갑습니다. 심신해진, 아니, 피폐해진 심신을 달래고자 힐링겜을 가져온 것입니다. 뭐지? 지나가게 해주는 건가?
아야, 떨어졌어. 아니, 진짜 이렇게 하는 거 맞아? 할아버지, 아프겠다. 저기 위에도 길이 있는 건가? 그러면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나? 여기 한번 가보죠. 뭔가 있는 게 아닌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라면 먹을래님, 반갑습니다. 우와. 샌드위치 먹고 있다. 왜 짐을 버리는 것이지? 밥 먹는 시간인가? 고장났다. 사이버 세상에서 여행 다닐 것 같은. 그러게요. 아니, 다리 아프게 왜 걸어 다녀요? 앉아서 여행 다녀. 이것도 퍼즐인가? 할아버지가 염력으로 좀 도와줘. 아니, 뭘 하라는 것이지? 알려줘야 될거 아냐? 야! 이거 돌리라고? 아니, 뭘 하라는 건지 알려줘야 될거 아뇨? 이 게임 불친절하네. 아니면 서양 감성이라서 내가, 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가? 문화적 차이로 설명해주고 있나? 내가 뭘 해줘야 되는 거지? 힐링은 어디에 있지? 앞주는 전에 방송에서 했었습니다. 죽어라, 이놈들아, 꿍. 안 됨. 아니, 뭘 하라는 거지?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이지, 이 게임이? 이봐요, 원더더씨. 그냥 음악이나 들으면서 그림이나 보라는 뜻인가? 하이롱이다님, 반갑습니다. 이거 알려주실 분 구합니다. 에케 거지 같은 게임.
애드블록으로 안 막아진다고요? 맙소사. 트위치 프라이머실? 프라임 나름 꿀인데 광고 하나도 안 보이고 게임도 줘요. 그러니까 프라이머실? 그리고 구독도 할수 있음. 이거 안 눌러져요. 구독도 되고 광고도 안 보이고 게임도 주고. 아, 그렇죠. 중괄호 채널 구독하라는 뜻입니다. 이래서 눈치 빠른 두수는 싫다니까. 아니, 젠장, 이거 눌러도 작동도 안 해, 버튼도. 버튼이 작동을 안 하면 해결을 해야지. 왜 샌드위치만 먹고 있어? 샌드위치 갖다 버리자. 샌드위치 먹느라고 일을 안 하네. 그리고 샌드위치도 얼마나 깨작깨작 먹는지 없어지지도 않아. 놀자. 옆에서 쇠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쟤는 샌드위치만 처먹고 일도 안 하고. 일해라 임마. 아니 잠깐만 이거. 따봉? 아니 뭐야? 수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픽 예쁜 거나 보고 가시죠. 생명력 회복되는 중. 프라임 하시면은 간단하게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일해라 트위치 코리아. 어째서 구독 결제 방법을 다양하게 준비하지 않았지? 근데 프라임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버튼 하나로 구독할 수 있고, 저거 뭐냐, 게임도 주고. 전에 프라임으로 받은 섀도우 택틱스도 재밌게 했고, 이번에 또 저거 뭐지? 하이퍼 드리프터 라이트인가? 그것도 주던데. 타이탄 소울도 주던가? 저번에 또 줬던가? 어쨌든 좋은 거 많이 줍니다. 아니, 할배요. 하이퍼 드리프터 라이트는 다음에 꼭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축지법을 써야 하는 것이구나. 고난이도랑 힐링이 같이 붙을 수 있는 단어인가요? 아무튼 다음에 보겠습니다. 시청자가 힐링을 한다는 것인가? 경치 좋고 BGM도 좋고.
사이버 여행을 떠나요. 석영이 친다. 할아버지 염력 쓰는 거 봐. 다시 올라가는 거 맞지? 뭐 아님 말고 길을 잃은 모두가 미안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미안해. 여기가 아니었네요. 어떻게 내려가라는 거지? 할아버지 항상 정정하시네요. 프라임도 복잡한 후원이 제일 간단하군. 아이로미다니 후원 감사합니다. 역시 트윕! 트윕이 해냈다. 후원 감사합니다. 트윕이 해냈다. 트위치도 아마존도 못한 걸 트윕이 해낸다. 이걸 트윕이 해냅니다. 트윕 만세. 생선이다, 생선. 아니, 생선한테 왜 그러시죠? 불편하네요. 생선도 생명이야. 전국 생선협회에 신고하겠습니다. 세월을 낚는 중입니다. 스틸 하나요? 아니네. 아쉽다. 3D 오브젝트 있다. 오우야. 옛날 생각.
할아버지가 급했네. 근데 할머니는 어디 갔어? 잠시 미국 여행 가셨나? 차를 타기는 타네요. 그냥 축지법으로 걸어 다니는 줄만 알았는데. 왜안 타? 타 빨리. 새로 고침하니까 광고 또 나온다고요? 역시 프라임이 좋긴 좋아. 프라임 몇 달러죠? 4달러인가? 전에 세일할 때 4달러였는데 지금은 한 6달러 하나요? 그냥 험블 먼슬리처럼 게임 받는 식으로 구독하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전에 섀도우 택틱스도 재밌게 플레이했고. 뭐 아마존이 하는 건데 알아서 잘하겠지. 아쉬운 거는 이제 자기가 안 좋아하는 게임이 나와도 누구한테 선물해 주거나 이런 거안 된다는 거는 조금 아쉽네요. 아니, 이 철로 왜 있다고야? 야, 철로 좀 똑바로 만들어라. 아니, 이거는 그냥 퍼즐 없이 진행하게 해주지. 괜히 맥만 끊기잖아. 아, 맥안 끊기게 내가 할수 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거였어요. 제가 맥을 끊었군요. 할아버지는 앉아서 편하게 여행하는데 나는 왜이 고생을 하고 있지? 저의 몫입니다. 안 돼요, 아이런. 쉽지 않았다. 빨리 좀 가. 이렇게 구름 끼고 태양 안 보이는 날씨가 좋죠. 아, 부들부들. 힐링 게임 아니었어. 할아버지 뒤치다꺼리 하는 게임이야. 5678님 반갑습니다. 뭐야, 길이 왜두 개지? 시청자는 편한. 결국 나만 안 왜 이렇게 어렵냐?
거의 다 했나? 네, 밑으로 가도 위로 올라오고 그런 식인 것 같아요. 다 했다. 할아버지 스마트폰 없어요? 다 늙은이들만 있네. 젊은이랑. 아, 이거 해야 돼? 챙기는 건가? 짐 챙겨요, 아저씨. 나보고 뭘 하라는 것이지? 어, 아저씨. 잠들었어. 딸도 있어. 블루 MTC님, 빨간 각기둥님 반갑습니다. 네, 너무 평화롭고 좋습니다. 내려. 내려요, 내려. 내려요. 방송 시간 업타임 치시면 나옵니다. 저 보라색 작물은 이름이 뭐지? 희한하게 생겼네. 비켜라 양들아. 저리 가. 할아버지 길 막지 말어 얘들아. 어허. 아니. 아니. 고얀 놈들. 아이 할아버지. 고얀 놈들. 매. 저기 왼쪽. 불어오는 바람을 느껴봐요. 귀를 기울이면 다 들린다고. 이 여유를 즐겨야 돼. 뭐야, 일하러 가야 되는 거야? 생일인데? 딸내미 생일.
저기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가는 거구나. 오해님 반갑습니다. 전에는 배 타는 일을 했었던 것 같죠? 출철님 반갑습니다. 아까 계시지 않았나요? 할아버지가 편지 받고 여행하는 게임입니다. 제접. 약간의 퍼즐 요소가 있습니다. 대단한 퍼즐은 없지만 그냥 이 분위기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게임. 그림이랑 BGM
감상하는 게임이죠. 와, 낡은 동전 300골드. 이거 부수는 건가? 님, 이거 문화재훼손이에요. 아, 내 할 바 아님. 내가 한 거 아님. 아무튼 내 잘못은 아닌 듯. 할아버지 군장 메고 지팡이 하나 들고 길 가는 거 보면은 보통 내기가 아니야.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걸으면 체력 소모가 더 심한데, 보통 할아버지가 아니네요. 술, 담배하고 아내랑 싸우고 다 일 때문에. 채팅창 문제는 새로 고침하면 되지 않나요? 마법? 번개까지 쓰는 건가? 다들 제 뷰봇입니다. 그걸 지금에서야 눈치채셨습니까? 채팅봇입니다. 저 돈을 굴려서 할아버지 쪽으로 가라고요. 말 안 들으시네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다시 뒤로 빼고 경사를 낮추면, 아예 올렸다 가야 돼. 염력으로 모든 걸 파괴하는 할아버지. 하지만 점프력은 부족했다고 한다. 아이, 뭐 물음표야. 에헤이, 할아버지 이약 물고 모른 척하네. 챗봇 기능까지 있는 뷰봇. 알파고님 충성충성. 아, 님들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라고요.
저 밑에 저것도 부수려면은 이렇게 하는 건가? 피해요 할아버지. 여기서 낮추고, 아 여기 올리,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만. 더 올리자. 아유, 아니 뭐야, 게임 수준. 할아버지, 저 정도 약한 물리력에 불하지 않아요. 네, 느려 하면서 피합니다. 반지 찾는 할아버지였던 거임. 불 피울 수 있나? 거봐요, 불도 멋대로 다루고. 지금 원소에 구애받지 않는다고요. 체력도 장난 아닌. 뭐야, 떠나는 거야? 일하러 가는 건가? 출장인가? 갈라선 거 아니지? 풍차도 돌릴 수 있네? 출장 가는구나. 풀이 더 있을 것 같은데. 풀 이거밖에 없나? 풀 이게 끝이야? 아 비켜봐. 양놈들. 열기구. 불 좀 붙여드릴까요? 제가 불을 좀 다룰 줄 압니다. 저기 위로 가는 건가? 양고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렇게 하는 건가? 예, 중간에 올랐다가 양을 옮겨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비켰음. 아, 양아치들. 비켜 빨리. 아니. 쉬익 쉬익. 양 치우고 주황색 더 낮추고. 아, 할아버지 쪽으로 가라고요. 네, 님 생각 없음? 일단 열기구에 먼저 가보자. 싱킹을 하라고 싱킹을. 자모는 힐링 게임. 중괄호 주력 컨텐츠 전자수면제. 이거 타고 가는 건가? 줄 잘라줄까? 세수들의 불면증 치료를 위해 마요네타. 그래픽 신기하다. 와, 고래다. 한 프레임씩 그린 거겠지. 3D를 좀 썼나? 어쨌든 좋다. 난이 고래. 난다 고래. 고래가 난다요. 양. 양 또 치워야 되는 거지. 아이, 뭐, 할아버지 양한테 지고 그래. 맨날 폭포 타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네요. 허리 다 부서지겠다. 어디로 가야 되지? 저쪽 폭포에서 떨어져야 되는 건가?
어디로 가야 돼? 잠깐만. 응?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데. 아, 이렇게 돌아갈 수 있구나. 돌까지 가서 언덕을 여기로 낮추고, 이렇게, 이렇게. 이거 올려야 되지? 코코 타고 안 되네? 아, 또 저쪽으로 넘어가는 건가 보다. 아, 님님님 그거 말고 이제 약간 퍼즐 요소가 있긴 있네. 서순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 아, 근데 진짜 할아버지 허리 다 부서진 것 같은데 괜찮은 건가? 에, 몰라, 내 허리 아님. 아니, 저거 거의 아파트 5층 높이는 넘을 것 같은데 막 떨어지시네. 죽은 거 아니죠? 뭐야, 여행 종착지가 여기였어? 안에 사진 보면서 울고 있어. 물속성 마법 정도는 습득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죽지 않습니다. 보통 마법사가 아니거든. 그림 진짜 잘 그리네요, 이게. 배도 집어 던지는 거 봐. 할아버지가 이미 죽은 사람인가? 어쨌든 뭔가 약간 끝나가는 느낌이기도 하고.
마리모 같은 거 누르는 건가? 뭐, 잠깐만. 어쩌라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끝인가? 아닌데? 응? 아니, 잠깐만요. 어떡하라는 것이지?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버그거나 아, 버그가 아니더라도 뭔가 생긴 문제인 거. 아무튼 뭔가 문제가 생긴 건 확실한 것 같아. 정상적으로 진행을 안 해서 생긴 문제든 간에 어떻게 하지 이거? 뒤로 가자. 챕터 얼마 안 남은 거 스포당함. 어쨌든 이야기 자체가 끝나가는 느낌이기는 했어요.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아이고, 김태훈님 알겠습니다. 갓겜이잖아. 게임 좀 비싸요. 2만원 정도예요. 비싸죠. 그래서 세일하는 거 기다렸다가 샀는데 그래도 비싸. 한 브러쉬? 모바일로도 아마 이 게임 있을 텐데. 이렇게 진행했어야 되는데, 방금은 내가 뭘 잘못 조작하긴 했지만, 진행 불가했어. 아이고! 잠금철이 잠자서 늦게 낸다는 듯 힐. 아이고, 김태훈님 후원 감사합니다. 슬더스 미션 비죠.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드론즈로 내려가는 모습. 과연 롤 하면 티어가 얼마가 나올까? 후원 감사합니다. 오늘요? 글쎄요. 언제나 그랬지만 잘 모르겠어요. 방송을 하다 보면 맨날 바뀔 수 있어서.
그래도 뭐 보통 11시, 12시 요쯤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뭐야? 텔레포트 했어. 뭐 요거 끝나도 할 게임은 많으니까요. 저기로 가면 끝인가? 울하. 아예 맵 구성이 좀 복잡스럽게 돼 있네. 아이, 김태호님, 안녕히 주무세요. 잠 오는 게임을 보고 계셔서 잠이 오나봐요. 여기 있다. 할아버지의 은밀한 비밀 창고. 뭐가 들어있을까? 갔다가 돌아온 거지, 집으로. 발판 두개 밟으면서 위로 올리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아니 왜 이걸 못 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일단 저기로 가보자. 되는데? 할아버지 처음으로 힘들어한다. 뭐야 방금 트럭이 점프도 하네. 히치하이킹. 젊은이 나 좀 태워주게. 짐칸에 타라고요? 너무하시네. 탱. 페인트 쏟아졌어. 뭐야, 돌아왔을 때 가족 있는 대로 들어온 거 아니었나? 어떻게 진행이 된 거야? 얘기가. 고맙네, 젊은이. 조심해서 가게. 40년 뒤에도요. 재밌겠네요. 예순 방송.
임종방송. 트위치 임종방송 재밌겠다. 아 재밌겠다는 좀 사이코패스 같은가? 사람은 누구나 죽어. 이쪽이 아닌데. 그때도 팬더 오프리차고요. 일단 저 위로 올라가야 되지. 근데 올라갈 방법이 없네. 유즈키소라님 반갑습니다. 장례 문화가 조금씩 바뀌고 있기는 하죠. 아, 바뀌고 있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지? 장례를 조금 더 밝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죠. 제이 불러서 사료. 뚱땅님, 수바상님 반갑습니다. 과로 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날 슬프게 하지 마세요. 팩트 무엇? 팩트 벤입니다. 님 타임 벤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보세요. 저기로 못 올라가나? 슬더스 좋아하는 분이랑 썸타지. 아 이것도 이거 두 개 언덕 두 개 계속 올리는 방식이구나. 아닌데요? 아니 이 퍼즐 불천질한 거 불친절한 거 좀 다리라 준다고요? 안 그래도 됩니다. 호스팅 받으면 울면서 좋아한다고요? 네, 그렇게 호스팅 좋아하시는 분이면 호스팅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게임 분위기 좋구만. 왜 세상에죠? 상남자트 호스팅과 함께 고백한다. 널 위해 준비했어. 트수 백송이야. 엄맛 멋진 남자. 할아버지 뒤태 처음 본다. 스스들이 히히 못가. 어! 편지 내용이 이거였어? 얼마 만에 보는 힐링님이지? 아유 유지키소라님 후원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 손 잡아줘요. 못난 남편 때문에 고생이 많았죠.
할머니. 할머니. 10억을 받았습니다. 애기 있는 걸 보면은 자식도 결혼을 했네. 젊은 여자만. 에, 맞지? 내말 맞지? 사실 딸이 아니었습니다. 딸은 어디 가서 잘 살고 있고, 게임은 되게 좋은데 가격이 좀. 그왜 압주나 전위 같은 거 보면은 왜 볼륨도 더 길고 더 감동적인데 이거는 좀 가격이 너무 비싸. 아니 전위 하면은 감동의 물결이 그냥 아주 확 몰아치면서 아주 그냥 온몸에 전율이 막 퍼즐도 그렇게 안빡세게 잘 짰고, 여기서 또 전이 영업을 하게 되는구만. 이거는 가격이 좀 별로다. 다 좋은데 가격만 별로야. 그리고 퍼즐도 약간 좀 별로야. 게임 몰입을 방해하는 느낌이야, 퍼즐이. 가격은 제가 한번더 검색해 보겠습니다. 2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가격은 한번더 검색해 보겠습니다. 땡큐 포더 서포트. 전이는 사막에서 이상한 두건스네가 두루마리 화장지 두르고 날아다니는 게임이요. 소바상님 안녕히 가세요. 게임은 좋은데 가격만 좀 DM. 아이 뭐 재밌었습니다. 재미라고 해야 되나? 감동적이었습니다.